저는 요 댓글이요. 네. 이동호님 댓글이고요. 저는 아직 채아님이랑 명호님 목소리가 헷갈린다는. 오, 진짜요? 그렇구나. 오, 장미성호님만 확실히 알아듣겠어요. 구분 팁 같은 거 좀 가르쳐주세요. 아하. 라고 달아주셨어요. 저희 목소리 그런 특징이 있을까요? 아니요.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더 구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목소리를 깔아볼까요? 아니에요. 그냥 채아님은 그냥 목소리가 가장 예쁜.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나도 저거 하고 싶다. 명호님 사랑해요. 나도 사랑해요. 안돼 안돼. 안 돼요? 명호님이 예쁜 톤을 하고 제가 약간 아니, 자꾸 중후한 모습. 막 그렇게 하지 마요. 중후 예쁜데. 섹시하게. 아 정말? 네. 네 이렇게요. 그렇게요. 누군지도 모른다 이제. 또.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야지. 저는 명호고요. 저는 채아예요. 비슷한가? 비슷한가? 그런가요? 저는 구분이 잘 되는데 제 귀에는 제가 잘할게요. 네. 제가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면 네. 뭔가 명호님은 조금 더 지적인 느낌이 나요. 알아보셨군요. 그리고 제 섹시해지는 이유는? 제 목소리는 약간 땡알진데 내용이 짓궂어요. 그러니까 짓궂어요. 뭔가 팍팍 이렇게 화살 쏘듯이 팍팍 명호님 말해보세요. 뭐 이런 식으로. 쾌활해요. 네. 그리고 맞아요. 엄청 진행을 엄청 잘해요. 어리버리하고 있으면 저고요. 막 막힘없이 슈슈슉 얘기하시면 채아님이에요. 그럼 제가 이렇게 막 어리버리하고 있으면 명호님 되는 건가요? 아니 아니에요. 그건 아니래요. 그건 아니라고요. 나 너무 바보로 네. 했나 봐. 제가 그렇게 바보 같긴 하지만 아니라고요. 아니라고요. 네. 네, 또 댓글 재밌는 거 있을까요? 우사님 댓글. 변수의 DLC가 나올 날만을 기다린다. 기다린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내 이름 나오니까 읽어주세요.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읽어봐요. 김진현님 감사해요. 이명호 성우님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. 김진현님 사랑해요. 아니 근데 진짜 방예나님 팬 진짜 많아요. 맞아요. 진짜 많아요. 아유 아델라님과 변세님만 하겠어요. 아니요 아델라님 원래 많았는데 갑자기 아델라님 팬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4호화 때부터 방예나님 팬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더니 여러분 잘 하고 있어요. 네. 그렇게 하는 거예요. 네. 지금 트라이앵글을 들고 이렇게 신나셔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. 그렇게 하는 거예요.